네, 이번에는 뎁스 있는 심층 분석 코너입니다. 차분하게 들어보시면 공부도 좀 되시고, 맥락, 산업의 흐름을 크게 읽어보시는데도 크게 효용성이 높습니다. 아, 금요일의 남자,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아시겠지만 이형수 대표는 전자신문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하셨기 때문에 IT 쪽은 뭐, 시쳇말로 바삭하다. 네. 그래서 금요일날 하나하나씩 이제 기자의 관점, 애널리스트의 관점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브리핑해 주셨던 기업 중에 생각나는 거는 좀 키트가 좀 많이 급등했는데 뭐 이지미디어 같은 기업들 네. 그리고 또 KNJ도 뭔가 변화가 있는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KNJ 변화부터 한번 잠깐 얘기해 주시고. 네, 어제 이제 장 마감하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저기 통신용, 반도체용 PCB 이제 기판 업체 이든을 이제 20% 지분을 40억에 인수한다는 이제 공시를 냈는데요.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차 이제 회사에서 뭐 이제 알리겠지만, 그 일본의 그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 네,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아이템을 잘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하네스? 배터리 이제 팩을 이제 만들 때 이제 연결해야 되는. 그 버스바라는 메인 케이블이 있어요. 그쵸. 그거를 이제 FPCB를 가지고 기존에는 상당히 무거운 금속 그 성질이잖아요. 구리 덩어리 가지고 이제 했는데 네. 이제 그 FPCB를 가지고 하는 또 디테일하면 이건 좀 약간 넘어가는. 비상장 기업 중에 진영 글로벌이라고 있죠. 맞습니다. 아, 그 기업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KNJ도 그렇죠. 비슷한 유사한 기술입니다. 걸로. 이게 이제 차량 경량화랑 이제 네.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이제 방열 성능도 좋고 네. 이제 이런 아무래도 장점들이 전기차 있어서 배터리가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맞습니다. 케이블들이 녹을 수 있어서 그거를 이제 감싸는 그 버스바, 부스바.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버스더군요. 부스바라고 하기도 하고 버스바라고 하기인데 그러니까 BUS입니다. BUS 맞죠? 우리가 하는 그 버스, 네, 버스바고요. 버스바인데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재질을 바꿔갖고 PCB, 그렇죠. PCB 케이블.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라는 게 셀을 가지고 적층을 해서 이제 팩을 만들고 그렇죠. 이제 팩을 가지고 이제 아주 그 모듈을 모듈. 만들고 모듈을 가지고 여러 개한 여섯 개 정도를 합쳐서 이제 저기 팩을 만드는데 네. 거기 굉장히 대전류가 흐르잖아요. 거기 그러면 대전류가 흐르면서 이제 열이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리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이 나면 저항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필름 케이블로 대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아, 그게 어제 재료가 이제 KNJ에 나와서 시세가 됐고. 이든이라는 회사가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기술과 특허도 가지고 있고 많은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일본 아닙니다. 뭐. 일본 유수의 어떤 네. 업체에 납품할 그 걸로 회사. 거기 이제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본업으로 갑시다. 네네. 오늘 뭐 준비한 기업은 뭡니까? 아까 낸드 고단화와 비메모리 국산화의 수혜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뭐 대충 날것 같지만 가보죠. 유니셈이라는 회사고요. 유니셈. 스크러버와 칠러라는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앞서 정개미 사장 나와서 네네. 맨날 아, 좋게 네. 얘기하는데 좀더 자세히 얘기해. 이 스크러버하고 칠러는 뭐예요? 네, 이게 사실 좀 반도체 쪽을 잘 모르시면 잘 모를 텐데요. 스크러버라는 건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유해한 가스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이제 굉장히 어떤 그 공정 그 조건 자체가 가혹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가스들을 쓰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들이 나오겠죠.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이제 정화해 주는 겁니다. 네. 그 정화해 주는 장비가 이제 스크러버고요. 네. 칠러라는 장비는 이제 그 우리가 열처리 쪽 반도체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카로의 히터 블록 이제 이런 것들은 열을 골고루 퍼지게 하는 건데 네. 이런 이제 그 챔버 안에서 이제 이런 그 열처리를 하다 보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또 급하게 낮춰줘야 됩니다. 그럼 네네네. 챔버나 어떤 그 주변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장비가 칠러입니다. 네. 반도체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아주 미세하게 온도, 습도만 차이 나도 다 어그러지기 그렇죠. 때문에. 막질이라는 게 이제는 예전에는 뭐 저기 이제 분자 단위까지 이렇게 얇게 증착을 그렇죠. 했지만 이제는 원자 단위까지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ALD라는 장비가 쓰는 게 이제 원자 단위로 이제 얇게 그 옹스트롬 단위로 이제 증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온도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더 까다롭습니다. 민감해지죠. 네네, 네, 맞습니다. 진동 이런 것도 네네, 그렇고. 맞습니다. 자, 3D 낸드 플래시 고단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적층률도 뭐 170몇단까지 지금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DRAM 반도체의 미세화. 여기에 따른 유니셈이 어떤 수혜가 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일단 DDR5가 되잖아요. DRAM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 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EUV 들어도 이해하기 네. 힘들어요. EUV 공정을 적용합니다. DRAM에다가 네. 이제 그 1Z라 그러죠. 그렇죠. 1Z에 이제 EUV 16나노. 네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이수철 이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한번 해주셨죠. 한 16나노 정도 됩니다. 예, 이제 그걸 이제 회사에서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네. 그러면 그 미세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까다롭고 강한 독성을 가진 가스들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128단이 메인인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싱글 스태킹이라서 한 번에 뚫습니다. 이 구멍을. 128단을.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176단으로 가면 이게 더블 스태킹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공정 가스 더 써야겠죠, 한 번 더. 그렇죠. 한 번 더 써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가스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 가스를 핸들링 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는 어떤 스크러버만 놓고 보면 이런 이제 뭐 기술적인 어떤 차별화가 돋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네. 이제는 더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니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CVD 공정, 그 메탈 CVD, 그러니까 메탈이라는 게 결국 훨씬 더 가스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메탈 증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스크러버 쪽을 이 회사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수주를 그쪽으로 많이 받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 되게 까다로운 공정이거든요. 화학 기상 증착 CVD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디퓨전 공정이나 이런 쪽 어려운 쪽을 이 회사들이 많이 받더라는 거죠. 메탈이라고 하는 머티리얼스 그 원소재를 네네. 화학 적인 걸로 그렇죠. 빡 때리면은 이게 네네. 싹 기화돼서 그렇죠. 어디 타겟팅에 가스를 여러 개를 이 챔버 안에서 가스를 여러 개를 이렇게 접촉을 시키면 네. 그게 그 금속으로 이렇게 딱 방막이 생기는 겁니다. 아, 네네. 네, 조금 하여튼 네네. 증착하는 과정에서 네네, 맞습니다. 디퓨전 공정. 네네. 디퓨전 공정은 또 어떤 의미? 그런 비슷한 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네. 거기서 이제 뭐 그 가스, 그 메탈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반도체 막질이라는 거는 심플하거든요. 네. 산화막이 있고, 그리고 폴리,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이 있고, 메탈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조건으로 증착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다 다른데, 지금 이제 그 이 유니셈이 하는 쪽은 이제 그 메탈 쪽이 네. 좀 많이 그 어렵다라는 거죠. 예. 디램 스크러버 매출이 그러면 변화가 됩니까, 이렇게? 네네. 어떻게 변화가 되죠? 이제 스크러버, 지금으로 보면 그 스크러버 매출이 전체의 3분의 1, 그리고 칠러가 한 3분의 1.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장비를 깔아놓으면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그렇죠. 됩니다. 메인터넌스를. 그래서 이제 직원이 상주해야 돼요. 네. 그 고객사 팹에서 상주하면서 계속, 왜냐하면 스크러버가 네. 이게 가스를 정화하니까 이 관이 이렇게 나중에 뜯어보면 이렇게 무슨 석회질 같이 이렇게 관이 꽉 막힙니다. 그렇죠. 그걸 뚫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직원들 담배 필터처럼.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상주하면서 그걸 자꾸 그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 유지 보수 매출이 한 3분의 1 정도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 스크러버에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소재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를 유지 보수를 하려면 라인을 일단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라인을 안 세우고 계속 오래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이 회사의 이제 장점이 기술력이 110일 동안 가동할 수 있다. 스크러버를. 네. 그 경쟁사들은 대부분 3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그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라인을 안 세우고 오랫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반도체 라인 한번 세우면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몇백억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 가동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비유는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 설국열차라는 그 영화 보면은 어린아이가 그 어디 들어가 네. 비유가 좀 그렇죠. 좀 네네네. 뭐 적절치 않아. 하여튼 필요한 거를 알겠어, 한다라는. 필요한 거. 네네. 네. 자, 3, 4, 5, 6번 질문이 네네. 있는데 네네. 시간이 3분 남았거든요. 네네. 한 뭉쳐가지고 대화해주세요. 일단 저기 그 디램만 놓고 보면 네. 미세 공정이 이렇게 진행될수록 한 10K당 따져보면 저기 20나노 때에서는 스크러버만 놓고 보면 한 40억 정도 나왔어요. 네. 10K당. 그런데 이제 1X로 가면서 50억 정도 나왔고요. 매출이. 1Z 가면서 7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낸드 같은 경우는 10K당 따져봤을 때 48단일 때 네. 40억이 나왔고요. 64단일 때 50억이 나왔고요. 128단이 나왔을 때 65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죠? 이렇게 그 공정이 될수록 단가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겠죠. 네네. 당연히. 네. 그렇게 이제 이 회사는 그 어떤 공정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죠. 네. 기존에는 그 영국의 에드워드라는 업체가 네. 진공펌프하고 스크러버 일체형을 많이 납품했어요. 네. 아까 저도 네네. 했어요. 네네. 그 에로티 백툼이 그래서 이게 그런데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이게 분리형으로 가야 됩니다. 아, 일체형으로 예,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형으로 가면 LOT 백큐이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네. 그죠? 진공펌프를 하니까 건식 진공펌프. 그러면 거기서 페어링하는 장비가 뭘까? 아. 예, 유니셈입니다. 아, 네. 여기가 포인트네. 그래서 예, EUV 쪽으로 이 그 저기 스크러버 쪽으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지금 미국 오스틴 팹에서 이제 EUV 라인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삼성이 거기 가능성 굉장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눈에 뻔히 보이는데. 네, 뭐 우리가 확정할 수 없잖아요. 나오지 않은 걸 뭐 팩트 이렇게 할 수 없죠.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뭐 어떻게? 네네, 맞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보면 이 그 경쟁사하고 이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GST라는 회사는 조금 이제 슬로우한데 이 회사는 유니셈은 어제 제가 싼 종목 되게 이렇게 가져오고 싶어서 네. 오늘 준비를 했는데 어제 빵 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희한하죠. 네. 오늘 쓰면 주가 움직여. 네, 네. 이렇게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반도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게 지금 사실 안 떠 있는 종목을 제가 가져오기 되게 힘듭니다. 이제 맞아요. 네. 네. 그렇지만 사실은 좀 아직 덜 오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누적 매출로 보면 1,600억에 영업이익이 247억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 아무리 못해도 2,100억에 한 330억은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총이 한 2,600억이 좀 안 되니까. 비싸다. 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어제 하루 반짝 올랐다고 뭐 그게 의미가 네네. 있는 건 아니고. 네, 좀 이제 좀 빠지면 살만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슬슬 잠기는 거 보면은 끝낼 네네. 때가 됐다는 얘기죠. 네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30조 네네. 매출. 그동안 이제 반도체 쪽이 지금 대부분 매출인데요. 최근에 BOE 쪽으로 150억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 쪽도 들어갈 수 있고요. 네. 태양광 쪽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용 장비예요. 오케이. 스크러버하고 칠러는. 오케이. 네. 거기까지 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가 오늘 유니셈 집중도 있게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